뒤에는 그 복리를 통해 본 한사군의 위치라는 이런 논문에서 한사군의 위치가 그 한반도가 아니고 중국이다 라는 네. 말씀을 하셔가지고 상당히 그 관심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마는. 예, 그게 그 논문이 제 인생을 바꿔놓는 논문이 됐습니다. 그게 원래 저는 그 고조선을 주로 연구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석사 과정 때그 발굴 현장 실습을 나갔는데 그 유적에서 실습을 하던 유적에서 이거 임둔태세장 복리가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그게 93년인지 94년인지 예,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다가 그게 이제 보고 저 1997년 원절에 보고서로 이제 출간이 됐죠. 됐는데 저는 한사군 전공이 아니라 돼서 이제 그 주변 사람들한테 그 자료를 주면서 논문을 좀 쓰라고 그랬어요. 한사군 관련 논문을 쓰라고 그랬는데 한 사람도 안 쓰는 거예요. 몇 년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길래 제가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써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논문을 썼어요. 썼는데 백산학보에 발표를 했는데 그 백산학보를 그 살펴본 그 MBC 기자가 있었어요. MBC 기자가 그 논문을 보고 저한테 그 저한테 취재를 왔었죠. 와서 제가 이제 그 취재에 응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자료를 또 설명도 해주고 또 중국에서의 한사군 그 연구 어떤 그 방향 그 어떤 그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얘기해주고 그랬는데 그게 5월달 5월 며칠쯤인 거예요. 그때 아침 뉴스에 나갔어요. 뉴스에 나갔는데 그 뉴스를 누가 봤냐면은 그때 그 교육부에 그 설치되어 있던 일본 역사왜곡 대책반 반원이 그걸 보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저를 찾아와서 그 교육부 공무원들한테 그 이제 그 중국의 역사 연구 동향 뭐 이런 거를 그 설명을 해주다가 점점점 얽히게 돼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이제 험난한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예, 그럼 그 복리와 관련된 뭐그 사건이 그 교수님 연구의 방향성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된것 같네요.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도 그 한사군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제 한국 상고사 고대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 한사군은 뺄래야 뺄 수도 없고 또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을 검토를 해보고 또 이게 자료들을 검토해보는 과정에서 아 이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뒤로다가 한사군 관련해서 논문을 한네 편을 계속 썼습니다. 네 편을 써가지고 한사군이 처음 어떻게 설치가 됐나, 그 위치가 어딘가, 이제 그것부터 이제 밝혀보고, 그다음부터 이제, 한사군이 어떻게 이제 후대에 인식되었나, 이제 변화 과정, 뭐 이런 것들 쭉 써봤습니다. 근데 이제 한사군이 재밌는 게 아니죠. 사실은 이제 서글픈 얘기인데, 갑작스레 한반도 평양에 나타나잖아요. 한사군이. 특히 낙랑군이. 그래서 이게, 왜 모든 관련 사료는, 현재 중국 하북성 동북부 지역이나 연영극 서부 지역에 있는 낙랑군이 어떻게 한반도 서북쪽에 와 있는지 이제 그걸 한번 추적을 해본 거죠. 이제 그걸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한사군 인식 투어에서 이제 갈석에서 낙랑까지 평양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 써봤습니다. 써봤는데 써놓고 나니까 야참 이거 혼자 생각을 내가 잘 썼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드는데. 앞으로 이제 한 편만 더 쓰면 될것 같아요. 한 편만 더 쓰면 되는데, 그한 편이라는 건 이제 고고학적 자료를 쭉 정리하는 건데, 그건 참 굉장히 그 방대한 자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A4지를 한 60쪽 정도 정리를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요거, 그 고고학 관련 논문만 다 정리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한사군 그 접으려고 합니다. 그 말씀하신 김에 그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보니까 평양의 진짜 위치를 찾는 뭐 그런 연구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같은 맥락에 있는 겁니까? 이제 그거는 같은 맥락은 아니었는데, 고구려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이 어디냐 하면
하는 거를 이제 그 연구를 하게 된 거죠. 연구를 하게 됐는데 그거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연구를 했던 거고. 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게 이제 그 연구단이 형성돼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연구를 하게 된 이유는 중국에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그 많은 사료들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특히 이제 남만주 지역 관련 사료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중국 사료들을 보면은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이 한반도 평양이라고 기록해 놓은 게 없어요. 예. 다 현재 중국의 그 연영성 지역으로 다 기록을 해놨더라는 거 해놨어요. 그래서 야, 그 참 희한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료를 하나하나 이제 검토를 하다가 검토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이 요양이었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된 거죠. 그런데 하나가 더 이제 문제가 발전했던 게 뭐냐면은 이 낙랑군의 위치하고 고구려 평양성 위치는 항상 맞물려 돌아다니는 거예요. 맞물려 돌아다녀서 이게 왜 맞물려 돌아다니는지 하는 걸 이제 밝혀본 논문이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낙랑군 인식, 한사군 인식 2에서 갈석에서 평양까지라는 그 논문에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 그러면은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라고 한 얘기는 역도원이 수경이라는 책에 주석을 내면서 오류를 저지른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역도원이 오류를 저지르지 않았으면은 낙랑군과 평양은 입고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기회가 되시면은 제가 논문을 한번 보내드릴 테니 한번 천천히 한번 참고를 해 보십시오. 예. 상당히 뭐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흥미로운 그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연구 내용들이 좀 빨리 대중화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볼 수 있었으면은 이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